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펜타 아카데미 대표 이해원 코치입니다. 자, 오늘은 내 파트너가 서브를 넣는데 상대방 리시브가 빠르게 날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? 라는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. 어떻게 하면은 내가 쉽게, 그러니까 이 뒤에서 커버를 넓게 하고 상대방한테 공격권에서 뺏을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방이 리시브가 공이 빨리 날아온다. 이제 그거를 게임하실 때 먼저 한 3점, 5점 정도 뛰시다 보면은 상대방이 리시브를 사이드로 빼거나 헤어핀을 많이 한다. 또 뭐 강하게 좀 공을 드라이브성을 친다. 이거를 먼저 좀 잡고 생각해서 빨리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서브를 넣는 내 파트너 간격이 가깝게 있어야 할지 아니면은 좀 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뒤에서 준비할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내가 커버하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자꾸 그런 걸 스케치 못하고 이 파트너 보통 이게 너무 가까우세요. 동호인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드라이브성 날라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이쪽 저 구석으로 밀어버리면은 좀 커버하기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앞뒤 간격을 게임하시면서 좀 빨리빨리 캐치를 해준 게 중요합니다. 리시브를 쓸 때 우선은 내가 공을 올리는 이유가 이거는 이제 자주 쓰는 것보다 이제 약간 좀 기습적으로 네 리시브 한 사람이 리시브 했는데 어차피 드라이브성 많이 치면은 대부분 다 파트너분들도 약간 좀 전진해 있거나 아니면은 공이 떨어진 거를 먼저 생각하게 될 겁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기습적으로 내가 한번 딱 올리면은 순간적으로 허리 꺾여서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. 이렇게 그러면 뭐 잘 쳐봐야 클리어나 뭐 드롭이나 되겠죠. 이런 거는 좀 기습적이고 주로 쓰는 거는 대각으로 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. 자, 먼저 상대방 리시브한 사람 백핸드 쪽 공이 날아왔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치시고 자 서브 넣고 대각으로 틀어주는 거 그냥. 어차피 내 파트너와 간격이 뒤에 있기 때문에 내가 뒤에서 보고 대각으로. 네. 그러면은 지금 여기 상대방이 리시브를 하고 나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1번이 저쪽 대각입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내가 뒤에서 앞으로 들어오면서 대각을 쳐주시면은 이제 리시브한 파트너가 뛰어들어와서 언더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. 자, 두 번째로는 상대방 리시브한 사람 파트너도 내 파트너 드라이브 쳤으니까 드라이브 준비를 아마 먼저 할 겁니다. 대부분 다. 그리고 떨어진 공을 먼저 커버를 할 생각을 할 건데 뒤로 갑자기 기습적으로 뒤로 밀어버리면은 아마 꺾이면서 이렇게 클리어 치게 되겠죠. 이렇게 뒤로 자, 내 파트너 드라이브 친 거를 그냥 뒤로 보내준 게 아마 네, 지금까지 제가 상대방 리시브 빨리 날라왔을 때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.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내 파트너와 이 간격을 좀 더 가깝게 붙지 마시고 좀 더 한 발짝 더 뒤로. 근데 여기서 준비할 때도 내가 좀 더 커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조금 더 뒤로 물러주는 게 이게 가장 제일 좋은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리시브 한 거를 그냥 대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대각으로 그냥 밀어주세요. 제일 빈 곳이 그쪽이기 때문에 대각으로 밀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고 영상이 유익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